안녕하세요. 사랑이 가족입니다. 네. 3월이면 이제 개나리 동백꽃이 피기 시작할 텐데 네. 김선아 아나운서는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세요? 꽃은 다 예쁜 것 같아요. 네. 큰 꽃, 작은 꽃, 뭐 후레지아, 안개꽃, 모란, 목련, 백합, 뭐 진달래, 개나리, 뭐 뭐든지 다 예쁘지 않나요? 네. 저는 특히 노란 개나리 꽃을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오늘 왜 꽃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예.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늘 꽃과 함께 자신의 꿈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자, 나눔의 현장 사랑하는 행복들. 오늘 그 주인공 소개해 주실 김태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 박성미 씨입니다. 한 점의 작품을 만들기까지 그녀의 뜨거운 열정이 돋보이는데요. 자, 그 열정의 주인공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실까요? 입에 붓을 물고 매일매일 하얀 캔버스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녀. 구필화가 박성미 씨. 그녀에게 그림은 희망이에요, 희망.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열정, 그 행복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창원의 어느 주택가. 가족이 없는 그녀에게 활동 보조인은 고마운 손과 발이 되어준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5년 전 오랫동안 살던 시설을 나와 자립에 성공한 그녀다. 31년 전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성미 씨는 부모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들처럼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은 어엿한 아가씨로 자랐다. 간단한 외출도 그냥 나가는 법이 없다는 그녀. 혹시 꾸미는 걸 좋아하시나요? 예. 얘는 화장 안 하면 못 나가요. 맞잖아. 맞아. 인정해. 좀 반대편은. 어디 이거? 네, 있는 게 있는 게 뭐. 이거? 응.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리고 싶은데. 방 한구석을 꽉 채운 물감들. 성미 씨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다. 때문에 휠체어와 옷엔 물감이 마를 날이 없다. 남들은 쉽게 여는 물감 뚜껑 하나도 입으로 온몸에 땀이 나도록 열어야 하는 그녀.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모두 꽃이 피어있다. 꽃을 그리는 이유는 아름다움을 계속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하얀 도화지 속에 꽃이 피어날수록 성미 씨의 몸은 점점 녹초가 된다. 그럼에도 그녀의 붓끝은 밤이 늦도록 쉴 줄을 모른다. 성미 씨가 처음으로 입에 붓을 물게 된 그날, 바로 15살이었던 중학교 2학년 때다. 그 후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12회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금상을 비롯 여러 미술대회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네, 나도 할 수 있는 있다는 거? 내 뿐만 아니고 어느... 장애인 당하자는 편해. 하루에 기본 6시간, 그리고 최소 열흘이란 시간이 한 편의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그마저도 시시때때로 근육이 뭉쳐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중단하고 몸을 풀어줘야 한다. 성미 씨의 가슴 한편엔 늘 고민이 있다. 감당하기 힘겨운 재료값 때문인데. 제가 원하는 색깔 없을 때. 아, 원하는 색깔 없을 때? 제가 맨날 잘 쓰는 색깔이 너무 많, 자주 쓰니까 그게 빨리 쓰는. 아, 떨어졌구나. 그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 바로 한문주 선생님이다. 중학교 첫 미술 시간.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성미 씨.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그녀다. 성미야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참어. 요즘 굉장히 그림이 늘고 있거든?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멋진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응? 조금만 힘내보자. 한없는 선생님의 격려, 그리고 따뜻한 손길은 지금의 성미 씨가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한 해가 거듭될수록 그녀의 작품 속엔 꽃들이 만발했다. 씩씩한 그녀지만 그림을 그리다가 힘들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영상을 보는 그녀다. 지난해 초 25회를 산 재활원을 나와 홀로 살기를 시작한 나의 제자 성미를 소개합니다. 다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눈물을 비웃은 내 등 뒤에 수고하십시오. 그림은 속도가 아니라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늘 고마운 거 잊지 않을게요. 아무튼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바로 교회에서 알게 된 미국인 친구 앤디다. 괜찮아요. 영어 공부 가르쳐주시고 앤디도 네, 한국말 배우고.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공부한 지가 어느새 1년. 오, 나이스 미트. 오랜만이에요. 그래서인지 어려운 영어를 공부하지만 성미 씨는 즐겁기만 하다. 그녀가 영어를 선택한 이유는 영어를 좀 알아두면 외국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집까지 온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진 않는다. 최선을 다해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성미 씨. 오케이. 4.19에 돌아가야 합니다. After 얼마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your house? Songmi, a wonderful artist and very good at painting, but also a really good friend and very funny and very caring and thoughtful and helpful and a good teacher, and I'm so happy to have her as a friend.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는 앤디. 성미 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한국을 찾았던 앤디의 가족들이 성미 씨의 그림을 집에 걸어놨단다. 선물로 주셨어요? 아니, 사가셨어요. 하나는 선물 드리고 두 점은 사셨고. 저도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제는 마음까지 나누는 친구가 됐다. So they have three now.